안녕하세요. 대자연비용원 피부과 남현민 센터장입니다. 건선은 은백색의 비늘을 동반한 홍반이 볼록하게 올라오는 다유전자성 면역하적 만성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0.1에서 3%의 유병률을 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 내외, 즉 0.4에서 0.5% 유병률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건선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는 20대 초반과 40대 후반으로 발생 시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선은 다른 피부질환과는 다르게 피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위를 침범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절에 침범하면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고 뇌혈관 질환, 이만, 염증성 장질환, 심혈관 질환 등 다른 장기에 침범할 수 있는 전신염증성 질환으로 우울증, 자살충동감 등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까지 일으켜 많은 중증 건성 환자분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부과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내과, 소화기 내과, 순환기 내과, 내분비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많은 탁과와 면밀한 협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선은 최근 10년간 발생 이전이 가장 많이 밝혀진 피부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선은 특정 유전자를 보유한 사람에게 발생하는데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건선이 발병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편도염과 같은 감염성 질환, 심한 외상 등과 같은 특정 원인으로 인해 건선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발동하게 되면 진피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다양한 면역물질을 분비하게 되고 이 면역물질들이 가장 바깥 피부인 표피를 공격해 다양한 건선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전신 면역 이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역 이상 반응이 피부에 나타나면 건선, 관절염에 나타나면 건선 관절염, 장 점막에 발생하면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TLPO17세포가 건선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건선 치료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인터루킨 23번 물질에서 인터루킨 17A 물질로 전환되는 것이 건선을 발병시키는 핵심 축이 되기 때문에 이 면역 물질을 차단시켜주는 약제들이 개발되어 만성적인 건선을 치료하는 데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건선을 유발하는 주요한 유전자, 면역세포들이 밝혀지면서 중증건선 치료에 많은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증건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